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과 김동길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기로 다짐하고 모인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제 이 행사를 주최하신 두 분의 인사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링컨 아카데미의 오정구 부원장님 나오셔서 감사의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링컨 아카데미 선배님들도 많이 계신데 외람되게 제가 감사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 성부스럽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링컨 대통령을 존경하셨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다 백악관의 주인 노릇을 잠시 한다고 믿었던 그 사람,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 그는 과연 답답한 인류의 역사 속에 불과한 시원한 바람이었다. 시원한 바람이란 의례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께서 갑자기 가셨습니다. 한 줄기의 시원한 바람이 우리들을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잠시 스쳐간 그 바람을 우리들은 영원히 기억하고 또 사랑할 것입니다. 선생님, 하늘나라에서도 행복하게 사시고 우리 저희들의 고향인 대한민국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러분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모효소장의 김종류 첩장님 감사 인사 있겠습니다. 먼저 서당이라는 것이 사실 현대사회에서 어울리지 않는 말씀일지 모르겠는데 김동주 선생님께서 아마 이 시대에 참 특별한 생각을 해주시고 서당을 여셨어요. 몇 년 됐습니다만 서당을 여시면서 훈장님이 되시고 저에게 적장을 맡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환송예배에 대한 개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제가 서당 선생님들에게는 다 문자로 발인 광고도 하고 또 당일 저도 일찍 문상 헌화도 하고 그 자리에는 낯설은 세 분만 있어서 조금 어색했습니다만 밖에서 발인예배를 문의해봤더니 아주 제한된 숫자만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고 자신도 예배에 참석이 불가능해서 매우 섭섭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마지막 연결 예배를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소박한 애틋한 제자들의 아쉬운 마음에서 한송 예배를 구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평소 간호 안경을 담당한 유희령 교수, 또 집사병이라고 있었던 홍기빈 처장 같이 상의해서 이 한송 예배를 구상했습니다. 절대로 장례식의 중복이 아닌 것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평양위원회 강우구 이사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와서 좀 의심스러운 전화를 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강조해서 밝혀서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또 우리 서당 회원 중에서도 선생 중에서도 이 모임에 대해서 문자로 알려드린 것에 대해서 미흡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다시 밝혀서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애써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음악 순서를 맡아주시고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장미꽃으로 장례식장이 아니니까요. 장미꽃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각 예배 순서를 맡으시고 특히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관해 주셔서 훌륭한 환송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정말로 김동규 선생님을 존경하고 기리는 이 예배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다소나마 위로의 마음을 가지면서 인사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김동규 박사님께서 6.25 동년 때 진영학교임시교사 청학에서 조상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이별의 노래를 그렇게도 좋아하시고 그 가요의 분노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윤현주 교수의 지위로 오늘 그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예배 모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순서지 김연의 이별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1절은 다 함께 해주시고요. 2절은 선생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던 우리 홍덕정 유기균 교수가 김창으로 하고 3절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받아보겠습니다.
오.